오늘 뭐 찍으러 오셨어요? 오늘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. 이혼할 때 위자료를 두둑히 받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돈을 홀려던 올케 언니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. 화가 잔뜩 나서 지금 돈을 이렇게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. 청년동이라는 가상의 동네인데 이미 잘 된 것 같아서 이때마다 저도 신기해요. 제 2의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고요. 파이팅! 고맙습니다. 그러지. 내가 시간이 남아도라 여기까지 왔겠어? 돈을 가져가래? 부모한테서 엄마가요? 그래! 아 어딨어! 아이씨 진짜! 아! 제자리 비어있더라고. 그럼 뻔하지. 손님 좋아하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제자리 비어있더라고. 그럼 뻔하지. 올케 언니가 돌아갔다 주래. 네가 조카 위하는 척 준 돈이 내 위자료였다는 거 알고 올케 언니 경악했어. 아무리 수술비가 급해도 절대 이 돈 안 쓴다고 당장 던져주고 오라니까. 받아. 오늘은 이제 바람난 신랑과 내연녀를 잡으러 왔습니다. 위자료를 넉넉히 받으려고 이혼을 안 되시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저희 올케 언니가 3천만 원을 풀어갔는데 이제 제 남편 최상호가 위자료의 명목을 준 거죠. 10년 동안 이 대리 생활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수모를 겪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3천만 원을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따지러 가고 다시 계산해서 더 많이 갖고 와라.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, 이혼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꾸준한 바람을 유긴하고 아기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죠. 3천만 원으로는 택도 없죠. 택도 없죠. 그래서 꼭 더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이거 친절할까요? 괜찮은데요? 이거는 아 잠깐만요. 이게 제가 끌고 나올까 좀 이동이 있으면 좀 편하지. 아 여기 초반 시작도 있고요. 재미있는데 더 재밌어서 예정인가요?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현 씨.